참사 사과 없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도 함께 연대의 함성 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오늘도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집중이 아니었고 날씨도 추웠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홍준표 맹공이 터졌습니다.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장제원은 곧 집에 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는데 자 오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설치는 자칭 친윤계 곧 엑소더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뚱을 저격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 그 결과 당의 이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 김기현 웃지마. 그래서 오늘의 당은 중심 세력이 사라진 기형상을 초래한 것. 듣보잡들이 지도부를 이루어 아무 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 줌도 안 되는 좀비 세력 규합을 하느라 이견 있는 사람을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 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이기가 온 것이다. 김영삼 시절 상도동계, 이해창 시절 칠상시 그룹, 이명박 시절 친이계, 박근혜 시절 친박계, 그 숱한 계파들이 명멸해 갔고 그 계파를 등에 업고 득세하던 세력들이 명멸해 갔지만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또 너희들은 폭망할 것이고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말이죠. 비운파들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하나둘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꽂아놓은 김기현을 저격한 전여옥 직격, 지도부 중진 친윤 등 불출마 선언, 험지 출마 당연하다, 김기현 대표부터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저격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반윤파들이 공천권을 잡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 비윤파들이 득세를 하겠죠. 당연히 윤석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김기현을 꽂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윤서방파들을 대거 국회로 보내 자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계산이었죠. 어쨌든 뚱을 오죽 빨아 제껴서 전역이 친윤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자 친윤파를 가장했던 비윤파였다. 중앙일보가 또 때렸습니다. 자 경을 한두 번 때리고 안 때릴 줄 알았는데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자 댓글이 1400개. 신상털기 청문회의 손사래, 김행 사태 뒤 인재난 허덕이는 용산. 이거 인사 참사를 저격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김행까지 탈탈 털렸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몰락하고 있습니다. 몰락 확정된 정권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정말 역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집권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이미 역대급 인사 참사가 펼쳐졌습니다. 뭐 호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험지 등 떠밀린 국민의힘 39명. 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친윤파. 자 명단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김기현, 장재영, 권성동, 정진석, 이만희, 배현진도 있네. 유상범. 전부 다 친윤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요한의 행보가 정말 주목되는데요. 이분은 친윤파가 아닙니다. 처음에 데려왔을 때에는 뭔가 해줄 것이란 생각에 데려왔지만 지금 친윤파를 전부 다 날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 친윤파 모두 일망타진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총선 이후 펼쳐질 상황. 똥탄핵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힘 내부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내부 총질러들. 이낙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입장 대안 없는 민주당 당당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이거? 민주 여당 말려들지 않으려는 생각인가? 그렇다고 소동 안 머져.
왜 이러시죠 이분? 이거 무슨 헛소리입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표 국어라는 사기극이다. 국민 분열이여 국토 분열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민주당 당당하지 않아. 뭡니까 이거 정말? 자 이낙연이 나오니 박지원도 같은 날 같은 시각 이렇게 기사가 쏟아졌네요. 박지원 무소속 출마 생각 안 해. 이재명에게 조만간 연락할 것. 자 이재명에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죠? 기자가 이렇게 쓴 건가요? 아니면 박지원이 이렇게 말했던가? 아무튼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겠죠? 배운 것이라곤 내부 공격뿐이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 출당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서결아 서결아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술잔만 찾는 서결아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조작하고 위조하고 사기만 치는 거니야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있는 거니 무능하고 무지하고 술잔만 찾는 서결아 조작하고 위조하고